집 나온 청춘 환타기네요. 그 앞에 동영상에서 키실 뭐 이런 간단한 거 설명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키는 곡 전체를 지배하죠, 그죠? 그렇게 조표 제일 그 높은 음자리 옆에 붙은 조표, 그게 이거예요. 스케일은 그놈의 규칙적으로 늘어놓기. 규칙이라는 거는, 뭐, 메이저가 있겠고, 마이너가 있겠고, 또, 마이너가 세 개 있겠죠. 내추럴, 하모닉, 또 뭐 있죠? 멜로디. 이렇게, 도레미파솔, 몰라시도요. 스케일 디그리에요, 그죠? 그에 따라 늘어놓은 것이 스케일이고, 그러니까 D 마이너 이러면은 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코드는 그놈의 쌓기, 뭐 장조 단조에 따라서 플러스 3 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3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이면 줄, 칸이면 칸, 미솔시 이렇게. 또 파라 이렇게 되겠죠. 뭐 그렇죠? 이런 게 쌓아 올린 것이 코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평적이고 이건 수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이거죠, 그냥 색소폰은 코드 톤도 일부러 이렇게 늘어놓기를 해서 코드 톤을 코드는 그렇지만 코드 톤은 아마이네멀, 라도미, 뭐, 이렇게 해서 수평적으로 늘어나서 연주를 하게 되죠. 우리 색소폰 같은 경우. 모드는 관계조이고, 그죠? 모든 조표가 같고, 모달은, 다이아토닉에 나오지 않는 빌리온 모달. 그러니까 관계조, 나른한 조, 조가 다르죠. 그죠? 조가 다, 같고, 다르고, 이거. 요, 모드는, 마이너하고 메이저는 한 종류의 한 개는, 그죠? 장조는, 그죠? 그리고 하모닉 마이너에 또 그에 따른 뭐 1도, 2도, 3도, 4 쭉 쌓아 올린 게 있죠. 1도, 1, 2,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또 멜로딕 마이너에서도 플랫 3, 내추럴 6, 내추럴 7 한 그에 따른 근음을 달리해서 쭉 쌓아 올린 것이 이래요. 자. 그래, 뭐, 요걸 왜 써놨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처럼 뭐, 작년에 배워서 이래가지고, 뭐, 자, 키가 요렇게, 네 마디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 C, D, G7, 또 1도로 가겠죠, 그쵸? G7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아토닉으로 이렇게, 원래는 요거 뭐 F였고요. 이렇게 했죠. 이게. 원래는 메이저 그 주요 3화음만 하면은 이렇게 이런 건 가지고 대리화음이죠. 이게 대리화음 쓴 거 가지고 리하모니제이션이라 하고 2-5-1이고 뭐 그냥 대충 그냥 복습하는 의미니까. 자, 근데 이제 뜬금없이 A7이 나왔다. A7은 C조의 스케일의 다이아토닉이 아니죠, 근데. 그죠? 근데 이런 경우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C마이너에서 나온, 모달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그죠? 또, 요, 대리화음 쓴 D마이너에 대한 세컨더리 7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뭔가면은, 이거를 1도 삼아서, 이게 5도인 것. 이것이 세컨더리잖아요, 그죠? 세컨더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5-1도 그렇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연결되는 그걸 더 음악적으로 이 목적하는 D 마이너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이게 C에 대한 대리화음일 수도 있고 또는 D니까. 뭐야, 세컨드리 쓴 것도 있죠, 그죠? 요것도, 그죠?
요거는 이제 이게 세컨더리나 뭐나 이러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음에 가깝게 반음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아, 설명이 난해하네. 그러니까 A7, A 마이너면은 라, 도, 미인데 A7은 라, 도, 미인데 A7이 뭐예요? 라, 도, 미, 도샵이 들어가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도샵, 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세컨더리나 뭐또 하모닉 마이너도 마찬가지죠. 여기 요 레에 대한 도레가 있는데 도를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D 마이너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나 뭐나 전부 다요 하음보다는 반음 미터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또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 뭐를 만들어 주고 싶다 하면 뭘까요? 그냥 요 앞에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질을 자연스럽게 꾸밀려면은 우리 뭐 크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지면 쏠이구나 줄줄칼까 여기 B7이 아니 D7이 여기에 대한 세컨드리 세븐이에요. 이렇게 D 장조에서 나올 수 없는 D7이 도가 나온 도인가? 하여튼 그래. 요거에 대한 세컨드리는 미니까 B7이 요거는 레샵이 되죠. 레샵. 뭐또 굳이 여기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네. 이거는 뭐돼 있네 하면 그죠? 여기에 대한 뭐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애드립을 만들면서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어쨌든 자연스럽게 가고 그 모드도 어떻게 살리는가 이거를 일단 요거는 끊고